2064번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6만 400원의 비중이 10%, 향후의 전망 알고 싶어요. 지금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나왔거든요. 좀 빠르게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어떡할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른 어떤 주도주들이랑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거에 다르냐 하면 2023년부터 해서 올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여기가 2023년이거든요.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으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야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남들 하락할 때 자기 자리 잘 지켜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도주들이 올라갈 때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단 사연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신 가격대가 6만 원대잖아요. 그리고 비중은 10%이기 때문에 당장에 너무 비싼 자리고 리스크가 너무 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솔직히 바닥권에서 이 정도면은 전 저점대니까 잡아볼 만한 거 아닌가라고 볼 정도로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었어요. 들어가 볼 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가파르게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 좀 의문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월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근데 잘못하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신저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저가로 완전 바닥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통 줄줄 흐른다고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 표현하는데 천천히 계속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당장은 지켜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51,500원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5만 원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이때부터는 바닥으로 쭉쭉쭉 흘러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때부터도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 덜어내세요. 일단 지금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10%에서 5만 원대 이탈한다. 그럼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가시고 그리고 지금 6만 원대로 다시 한번 반등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저점 구간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일단 소외받고 있는 종목군 말고 지금 주도주 구간 제가 무료방송에서도 설명드리니까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들 공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본절 가격대에는 종목 변경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에는 본전으로 탈출하시거나 그리고 아니면 비중 축소해서 5만 원 이탈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